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 등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 소행일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정보당국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공격은 예상보다 전방위적이며 기술 탈취는 물론 북한이 한국 첨단 전력을 훔쳐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보안을 위해 인터넷망 접속 암호를 바꾸라는 국정원의 지시를 일부 직원이 이행하지 않는 사이 12일 동안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정황이 포착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다면서 북한 연계 조직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동향을 감시해온 전문가는 이번 해킹에서 드러난 가상사설망 VPN의 취약점을 지적했습니다. VPN은 사용자와 인터넷망 사이의 보안 연결 장치로 망 관리자의 계정이 해킹당하면 모든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북한이 방산업체 등 최종 목표에 침투하기 위해 한국 내 VPN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VPN 업체라는 데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곳이다 보니까 북한 해킹 조직들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해킹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무기분야 전문가인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리는 것은 금전적 이득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생산하거나 복제할 산업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방위산업 수준이라든가 무기체계의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출시켜서 제3국에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한국 고려대의 임종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은 한국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첨단 전력의 약점이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스템 재원들을 잘 분석해서 예를 들면 잠수함 같으면 정숙성이 제일 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공격하면은 이 정숙성이 깨져서 한국 잠수함에 밑을 파갈 수 있다. 뭐 이런 무기체계의 어떤 약점 있죠. 취약점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겠죠. 또 임 교수는 세계 5위권인 북한 사이버 공격은 언제 어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사이버 워킹그룹 강화 등 미한 간 사이버 공조체제 구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최대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술핵과 전자기파 무기를 위협수단에 추가하고 해킹을 통한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내며 과거 북핵 사찰을 주도했던 올리 하이눈엔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540에서 550kg을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우라늄 기반 핵무기 1개, 고농축 우라늄 약 25kg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북한은 최대 25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약 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와 합할 경우 최대 4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로 이미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갖췄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first nuclear test was 2006, so 15 years ago. So they had a lot of time to make it smaller. And then we had this hydrogen bomb or boosted nuclear device, the sixth test, which was very big. And if you are able to make big weapons and sophisticated weapons, I think that they are also able to do the smaller one.
하이논엔 연구원은 또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정의 원자로와 우주 로켓 기술 등이 해킹에 의해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해킹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한 뒤 이를 모방해 무기에 적용하는 역설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been watching thi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ince 1980s in the IAEA. And much of their developments is based what we call a reverse engineering. In 1980s and 1990s, they went to various laboratories, extracted documents from open sources which had nuclear details. This is how they developed their reactor using Calder Hall as an example for 5 megawatt reactor. And much of the reprocessing plant is very similar to Belco Nuclear, which was in Belgium in 1960s. 하이논엔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핵공격으로 사회 기반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전자기파 EMP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현실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며 미국은 북한의 EMP 공격을 막아낼 충분한 역량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urvive it with the capabilities. So if they do that, it will have a tremendous consequences. And I think that that will be a popular suicide mission for North Korea if they do it. Mm-hmm. But certainly you need to prepare for such a possibility and you need to have a system to detect it. You need to have a system to stop it in flight. And then if the worst comes worst, you know, you need to have a plan how you put your civilian infrastructure. 하이논엔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확보하고 한국과 주한미군,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과 함께 인적 정보와 감청, 영상 정보 등 북한의 위험 동향을 잡아내는 양질의 정보를 잘 활용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킴 대표와 노 본부장이 통화해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당시 정상 간 논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성킴 대표는 지난 6일 중국 측 북핵 대표인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결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의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방북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오는 13일 개막하는 유엔 고위급 회기에 앞서 협의적 지위를 가진 북한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39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권고 성명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부가 여성과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중 하나로 모두 건강관리와 적절한 영양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이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We point out that women lack adequate reproductive care. They face sexual gender-based violence. Women fall victim to traffickers. Women are victimized while they're in detention. 북한인권위원회는 특히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식량 불안정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로 악화됐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가
북한 취약계층의 영향과 건강 불안정 등 전반적인 주민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표단의 방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rue change can only come from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our duty as a U.S.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 with the UN ECOSOC consultative status to remi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that these are obligations assumed under UN treaties aimed to safeguard the human right and human security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인권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 주민의 안전보장 요구와 유엔의 인권 우선 정책을 모두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 총회가 지난 2015년 결의한 의제로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구호 속에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이 목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뷰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북한의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통일부가 조속히 북한에 전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8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총격 피살한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구를 꾸릴 것과 이 기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특히 앞서 자신이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신 전달을 요청했지만 아직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신을 통일부가 조속히 전달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7일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모 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한국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고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동생을 월북자 취급한 한국 정부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 판단을 근거로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제1전투비행단이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6.25 한국전쟁 승리와 인도태평양 영내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부대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미국 해병대 제1전투비행단은 7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캠프 포스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1941년 7월 7일 창설돼 제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해 혁혁한 전과를 세운 부대의 역사를 조명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75대가 1952년 수풍댐 대공습 작전에 투입돼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전쟁 기간 중 10만 대 이상의 공중전력이 투입됐고 해병 헬기가 부상자 만 명을 후방으로 대피시키는 등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해병 제1전투비행단의 인도태평양 영내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영내 위협에 대응한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7함대의 전투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